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당원 최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무덤을 파헤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도올 김용옥이 아직까지 멀쩡합니까? 글쎄요.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라든가 뭐 도올 김용옥을 뭐 고발했다든가 무슨 조사를 한다든가 뭐 경찰이 들이닥쳤다든가 이런 얘기 아무데도 들리지 않습니다. 매우 이상하지 않나요? 도올 김용옥의 발언이 정당하다는 문재인 씨 정부의 판단이 된 거라면 우리가 좌익 지도자들 부관 참시하자 이것도 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모든 귀태, 최악,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도 아주 나쁜 그 좌익 지도자들 전원 구간 참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문재인 씨가 좋아해 어디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 북한의 김정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김일성과 김정일 무덤도 구간 참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아낌없이 할 것입니다. 복창해 주십시오. 김일성 구간 참시! 김일성 구간 참시! 김일성 구간 참시! 김일성 구간 참시! 김정일 구간 참시! 김정일 구간 참시! 김정일 구간 참시! 김정일 구간 참시! 그리고 죽은 좌익들의 무덤을 파헤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여적 죄인들은 바로 그 무덤 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우파의 복수의 시작이며 그러한 복수를 위한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선동합니다. 보수 우파가 친일이다, 친일의 잔재다 그러더니 이제는 미군 괴뢰라는 헛소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북좌파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바로 인지부조화요 정신분열인데 그런 말들을 우파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술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그들보다 한술 더 떠야 하는 것입니다. 멋있다! 북한이 핵을 만들었습니다. 핵시설이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곳도 미군에 의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갱도에서 무엇을 하느냐? 북한 사람들이 그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을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 핵갱도가 바로 지금 살아있는 김정은과 북한 독재 세력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핵갱도에 김정은 적 괴뢰 집단을 묻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맷자리를 봐두었습니다. 여적죄인들의 무덤도 바로 그곳이 될 것입니다. 외칩니다. 핵갱도를